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랙터 마진입니다. 오늘이 영하 12도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우리 굴빛집 어르신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산불 초소 앞에까지 왔습니다. 일찍 온 관계로, 산불 초소 아저씨께서는 안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일단 막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굴빛집 어르신 찾아뵙고, 또 맛있는 거 해드리고, 또 오늘 하루 또 도와드리시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루 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트랙터 마진과 함께 좋은 날 되십시오. 자, 이렇게 선불 쳐서 있는데요. 시간이 이런 관계로 지금 아직 출근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내려오면 인사를 드리는 걸 하고요. 야, 눈이 오기는 굉장히 많이 왔네요. 자, 이렇게 돌 공장을 다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굴빛집 올라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눈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수북수북 이만 발이 푹푹 빠지고 그럽니다. 지금 자, 앞에 다녀간 사람들 발자국이 이렇게 아주 깊게 푹 베이네요. 이게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인데 생각보다 체감온도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사무국에는 응달이라 그런지 눈이 하나도 안 녹았네요. 여기 자, 이제 자, 설날도 이제 며칠 남도 안 하고 그래서 어르신께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찾아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 골짜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눈 왔을 때 한번 와봤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이번이 훨씬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한 것보다는 눈이 진짜 많이 왔네요. 어마어마하게 왔네. 저 같은 저 남쪽 나라에 있는 사람은 이런 그 체감을 잘 못하는데 진짜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네요. 굴빛집을 그렇게 숱하게 많이 다녀봐도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인 거는 정말 처음 보네요. 와..따야 자, 이제 새해가 밝은지도 그제 같은데 벌써로 설 대목이 다가왔습니다. 자, 설 대목에는 어르신도 아마 아드님 집에 가시겠지요. 여기가 사무국 골짜기입니다. 아, 위로는 얼음이 흐르고 아래로는 물이 흐르고
자, 사무국 골짜기는 이렇게 강면이 이렇게 눈과 얼음과 물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사무국 골짜기입니다. 세상 천지가 백색입니다. 온통 하얀색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아마 굴비집도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는지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굴비집도 이렇게 눈폭탄을 맞았던데 설국나라 그 자체입니다. 그죠? 진짜 눈물 나네. 이 정도 눈이면 올 3, 4월 완전 그 봄이 올 때까지는 녹지 않을 그만큼 양입니다. 이게 와. 대나무까지도 이렇게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쳐져버렸습니다. 진짜 눈 많이 왔네. 눈길이 워낙 또 미끄럽기 때문에 나 진짜 뭐냐면 그냥 여기 저 아래 저기 계곡에 그냥 처박힙니다. 그냥 늘 조심조심. 첫째도 안전, 자, 둘째도 안전, 안전하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야. 자, 드디어 그 예전 화진민들이 사셨던 돌담 길까지 왔습니다. 이게 언제 보아도 정이 듬뿍 가는 이런 돌담 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배낭 가득 메고요.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날이 얼마나 추운지 입이 얼어버렸습니다. 혼돈 백식입니다. 사방팔방 돌아봐도 굴비집을 제가 몇 년 다녀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아, 마였다 마였어. 하얀 눈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와 가치가 구두 발자국. 누가 새벽길 떠나가는 외로운 산길에 구두 발자국. 와, 고드러운 거, 고드러운. 산골에 추위가 얼마나 추운지. 자, 저기가 그 여름에 오면은 늘 잠시 쉬었다는 세수도 하고 이렇게 얼굴도 한 번씩 닦고 땀을 식히고 하는 그런 선녀 폭포인데 저렇게 얼었습니다.